그룹 AOA를 떠난 멤버들 간의 마찰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건민아와 지민은 밑바닥을 드러냈고 이를 중재하던 조아만 어부지리로 호감도를 높였습니다. 8일 건민아와 지민의 갈등이 담긴 128분간의 대화록이 공개됐습니다. 건민아가 지난해 7월 AOA 활동 당시 리더 지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모든 멤버들이 만나 나눈 대화가 남겼죠. 내용은 처참했습니다. 건민아는 일방적으로 피해를 호소했고 지민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날선 발언과 의미 없는 감정 싸움이 오갔고 화해를 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는 파국으로 치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총대 메고 나선 건 이미 오래전 그룹을 떠난 초아였습니다. 맛없니 낮게 가장 냉철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했고 두 사람의 입장을 정리하면서도 공감해줬습니다. 극도로 불안정한 감정 상태로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을 사실상 초아가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1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두 사람의 갈등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결국 이날 보도로 건민아는 마냥 억울한 피해자로 둔갑할 수 없게 됐고 지민도 리더답지 못한 문제 대처 능력을 보여주며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분명한 건 일방적인 괴롭힘으로 알려졌던 사건의 책임을 어느 누구 한 명에게 묻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과거가 어찌됐든 더 이상 두 사람의 관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하는 건 무의미해진 거죠. 승자도 패자도 없는 싸움에서 뜻밖의 수혜자는 초아가 됐습니다. 2017년 팀을 떠난 그가 어느 누구보다 사태 수습에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초아는 멤버들이 회동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위치였음에도 직접 맞섰고 도의적인 책임을 다했습니다. 초아도 과거 팀을 떠나는 과정에서 많은 잡음을 일으키며 멤버들에게 피해를 끼쳤죠. 그렇기에 동생들 앞에서 지난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또 자신이 먼저 경험했던 흑역사를 동생들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초아가 유일하게 박수를 받는 이유입니다. 1년 넘게 이어진 논란으로 최대 피해자는 AOA와 팬들이 됐습니다. 연이은 논란과 폭로로 대중에게 소비되는 사이 AOA는 걸그룹으로서의 생명력을 점점 다해가고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연예방송계 이슈를 까다로운 시선으로 신랄하게 비판하겠습니다. 정태건의 카카오톡.